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이번에 같이 떠볼 수세미는 통통 가지 수세미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통통한 가지 수세미를 떠볼 거고요. 실 색상은 녹색 통 녹색 포함해서 여기 가지 보라 계열로 해서 두 가지 색상 실을 사용을 했고요. 크기는 약 가로가 약 10cm 정도 그 다음에 세로가 15cm 정도 크기로 나오, 나오게 떴습니다 자 다니엘라의 통통가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요 보라색 계열의 실로 사슬 4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4개를 해주시면 첫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요 작은 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2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셋. 네. 이렇게 해서 첫 단에는 한길긴뜨기를 총 12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12개를 다 떴고요.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이 기둥 연결되어 있는 거 말고 뒷자리에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은 좀 당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각 코마다 두 개씩 떠서 또두 번째 단 크게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다시 그 다음 자리에다가도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 뒷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떠서 두 개씩, 두 개씩 뜨게끔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자리는 여기 기둥코 세웠던 뒷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 전체 한길긴뜨기 코가 24코가 떠지면 맞게 뜨신 거예요. 총 24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와야 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뜰 건데 두 번째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떠 주세요. 처음에는 사슬 3개로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 주세요.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떠주세요. 자,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다시 이번 단에도 더 크게 뜨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다시 한길긴뜨기 첫, 첫 번째,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번째 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떠주세요.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뜰 때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주세요. 자,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한 단, 하나씩 뜰 건데, 하나씩 뜨는 거를 두 단을 총뜰 거예요. 그러면은, 어, 또 나중에 표시를 먼저 해둘게요. 여기에다가 이 자투리 실로 여기 뜨, 떴던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총두 단을 떠주세요. 처음에는 항상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두 단을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어, 요 전체적으로 이 한길긴뜨기 요 마지막에 총 48코가 나오면 맞게 뜨신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씩 늘려서 48개고요. 이 한길긴뜨기가. 48개짜리를 총두 단을 더떠 주시면 돼요. 그럼 또 끝까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한개씩해서총두 단을 다 떴고요. 요 표시한 실을 다시 요두단 떴던 곳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쭉 뜰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줄여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줄임을 총 여섯 개를 줄여 나갈 거예요. 처음에 먼저 사슬 세 개로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총세 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세 번째까지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줄여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한 번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한번 빼고, 세개 걸려있는 거를 한꺼번에 빼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뜨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줄일 거고요. 이 줄임을 총 여섯 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줄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개 줄였고요.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두 번째,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줄여 주세요. 한 번만 빼고 다시 다섯 번째 한길 긴뜨기를 뜨고. 같이 다 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한 단, 여기 지금 같은 단에 한 번, 두번 지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또 떠주시고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줄였고요. 총요 단에 이런 한길이뜨기 세번 뜨고 줄임을 총 여섯 개를 줄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를 줄였고요. 줄이시면 요 사슬 세 보면은 42개, 42코가 나오면 맞게 줄여 주신 거고요. 자, 이번 단도 줄일 건데, 이번에는 다섯 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거는 아랫단 떴듯이 똑같이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네 번째부터 네 개랑 다섯 번째를 줄여 나가도록 할 거고요. 총 다섯 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한길긴뜨기는 항상 세개떠 주시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줄여 나가면 되고, 이번 단에는 줄이는 거를 총 다섯 번을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단에도 총 다섯 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줄인 거, 지금 두 번째 줄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또세 번째 거를 줄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줄임을 다섯 개를 줄여 주셔서 끝까지 또떠 주시면 됩니다. 자, 총 다섯 번을 다섯 번을 줄였고요. 어, 여기 지금 총 남아 있는 코가 이제 37코가 남아 있는 게 맞고요. 다섯 번을 줄이면 37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뜨는 거는 같은 방법이고요. 요번에는 줄임을 총네 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에는 4개네 개를 줄여 주세요. 다시 한길긴뜨기 세 번째 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줄여 주세요. 이번 단요 줄임을 총4 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세 번째 뜨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줄여주세요. 이렇게, 요번에는 총네 개를, 네 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 네 개씩 네번 줄였고요. 요번에는 요 코가, 4개 줄여서 총 33코가 남아있고요. 자, 이번 단에는 이제 줄임을 총 3번을 할 거고요. 마지막 줄임 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임을 총 3번을 할 거예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개 3,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번 단에는 총세 번을 줄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항상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서 줄여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줄여서 총세 번을 줄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 단 줄임 세 번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전체 코가 30코가 남으면 맞게 떠진 거고요. 어, 요요 요 자투리 실을 다시 요번 요번 마지막 단에다가 다시 이렇게 실을 걸어 두시고요. 자, 이 30코를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총 3단을 쭉 떠주세요. 코 늘림 없이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서 총 3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크해 두시면은 한단한단 한단 세는데 더좀 편해서 이렇게 실을 자투리 실로 체크를 해 두고 3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개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 늘림 없이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떠서 총 30코고요. 요한 단이 총 3단을 똑같이 한길긴뜨기로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코 늘림 없이 이렇게 한 단. 한 단, 두 단, 세 단을 다떠 주셨으면 이제 이 보라 계열은 다뜬 거라서 이 사슬에다가 한번더 실을 통과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에다가 실을 한번더 통과를 해주시고요. 실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잘라주시고 이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정을 시켜주세요. 안쪽에다 다시한번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요 가지 이파리 이파리 계열 녹색 계열 실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어, 지금 여기 끝났던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요 한길기뜨기 기둥에서 녹색 계열 실을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마무리 지었던 이 끝부분에서 여덟 번째에다가 녹색 실을,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기둥에다가 녹색 실을 이렇게 끌어와서 한번 고정을 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자리 기둥에다가 또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두 개를 뜰 건데, 요, 지금 요 앞에, 요아래단첫 번째 단 말고 밑에 아래단에다가뜰 거고요. 요 밑으로 말고 그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요게 한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길긴뜨기도 마지막에는 빼지 마시고요.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로 하겠습니다. 두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을 두번 감아주시고, 지금 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두길긴뜨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개 걸려 있으면 한꺼번에 빼 주세요. 자,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두 번째 단에서 떠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뜰 건데 여기 이제 우엣단, 우엣단 하나 지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고요. 다시, 앞에 단에다가, 한, 개, 어,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지금,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아랫단에다가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뜰 거고요. 다시, 반대편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길이가 이렇게 부위처럼 길이가 점점 길어졌다, 짧아졌다 뜨게끔 지금 뜨는 거고요. 짧은뜨기 떴으면 요번에는 이제 긴뜨기를 떠주세요. 앞자리에다가 긴뜨기 하나. 다시,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두 번을 감아서 여기 두 번째 아랫단인데 요거랑 같은 줄 말고 그 앞쪽에다가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두번 감고 한번더 두길긴뜨기를 떠서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두길긴뜨기 두 개를 떴으면 다시 우에딴 하나 건너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자리에는 긴뜨기 하나. 그다음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길 긴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한번더 뜨고, 한번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짧은,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다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를 앞에 연결된 거두 번째 단에서 바로 그 앞자리 걸로 해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빼지 마시고 다시 실을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떠주시고 남아있는 거를 한꺼번에 같이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건너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하고요. 하나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두길 저기 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는 거는 짧은뜨기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코에서 빼뜨기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리는 총세 단을 뜰 거고요. 이 파리 색 계열은 어, 이번에는 이제 줄여 나갈 거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다 빼지 마시고 다시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신 다음에 다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줄인 거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빼지 마시고 다시 세 번째랑 해서 같이 줄여주세요. 세개 걸리면 한꺼번에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마다 줄여 나가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파리의 마지막 단이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마다 계속 줄여 나갈 거라서 처음에는 사슬 두 개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두개 걸려 있는 거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다시 이번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마다 계속 줄임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빼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번만 빼 주시고 두 번째에서 한길긴뜨기 3개 걸려 있는 거를 한꺼번에 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첫 번째랑 두 번째마다 계속 줄여서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여서 다 끝이 났으면 여기 줄임 쪽에서 빼뜨기를 해 주셔서 이제 실을 끊어 주시면 되고요. 어, 요 실로 고리를 또 만들고 가야 돼서 음, 50이나 60cm 정도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 승끝, 손끝에서 어깨 정도까지 저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을 손끝에서 어깨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당겨서 잘라주세요. 한 60cm 정도 잘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실은 이제 첫 번째 사슬 말고 두 번째 사슬, 요 바깥 사슬마다 요 실을 통과해 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슬 요？안 바 깥에 있는 사슬 에다가 실 통과, 다시 두번째 사슬 바깥 사슬 에다가 실을 통과 이렇게 해서 또 오므려서 여기 구멍 을 메꾸 도록 하겠 습니다. 하시고 마지막 앞에 단에서 그냥 저기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 주시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 주시고요. 처음에 요어실 체크해 놨던 부분 이렇게 놓고 저요 부분이 지금 여기 마무리 아까 처음에 지었던 부분이고 요 이렇게 접어 놓고 보시면은 양 옆에 그다음에 가운데 요 가지, 이파리 정도 요 뾰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럼 요, 요 부분이 앞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보이게 해서 요 실을 이렇게 한번 넣은 다음에 이, 이 부분에서 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저 사슬 17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양 옆에 가지 가운데 보이게끔 해서, 이파리 보이게끔 해서, 다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을 통과 빼뜨기 해주시고, 한번 더, 한번더이 사슬에다가 통과해서 잡아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앞으로 보이게끔, 앞으로 보이게끔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 실은 안쪽으로 감출 건데 너무 기니까 좀 잘라서 안쪽으로 감춰주세요. 이 실은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 요것을 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 잡아 당기면 모양을 좀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수세미 실은 더 폭신폭신한데 일반 실은 요런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통통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즐거운 뜨개질 되세요. 감사합니다.